예, 저 정의당 그 최인영 그 예비후보님, 예, 반갑습니다. 예, 뭐 바쁘신데 뭐 방해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. 예. 아, 그래도 그 아침 일찍 정의당에서 아침 일찍 시민들한테 인사도 하고 또 바른 제 미래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또 선거운동 한다는데 요즘 근황하고 앞으로 포부에 대해서 물어보러 왔습니다. 예, 좀 인터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구미 씨가 요즘 경제도 많이 힘들고 예. 예, 실업률도 높고 그리고 뭐 구미 씨 공무원들 청렴도도 많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예. 구미 시민들도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알고 있다고는 생각하고요. 그래서 예. 이제 시민 단체 활동 10년 하면서 느낀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구미 씨 의회에 이제 직접 들어가서 뭐 예상 감시나 아니면 시정 견제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네. 하고 있습니다. 당장은 뭐 정의당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서 쉽진 않겠지만 네. 네, 지금 뭐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과 만나고 그리고 여러 이제 저희 정의당 공약들을 네, 알리고 있습니다. 네. 네,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해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좋은 기회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예, 수고하십시오. 네. 멀리까지 왔어요. 네?